밭대 어머니? 밭대가 넘지 어머니? 이제 밭대가 없더라고요. 엄청 넉넉히 주셨는데요, 그러면? 근데도 어머니 이거는 더 많이 줬어요. 실제로 밭대 팔고 완전 또 단상하면서 일곱 대 팔았어요, 집이. 아신 분이요? 엄마 혹시 이게 일곱 대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아신 분이요? 어? 아신 분이요? 생각보다 생각보다 좋은 것 같다. 근데 그것도 그런 게 좀 사람 거. 저 힘께도 그거는 그런 거 산중에서 빼는 약들 먹대. 무정면? 명산대가 무정면이요? 담양이 어머니? 담양 무정면. 예, 우리 작은 명이 거기 살아라. 그래? 동네가 산 밑에 있어. 나는 몰라, 이제 안 가봐. 예. 실크. 응. 그러니까 요즘 흑임자, 올해 흑임자가 비싸라. 엄마 흑임자 올해. 귀해요. 엄청 귀해. 요즘 흑임자 자체가 거의 안 나온대요. 흑임자를 못 구해. 우리도 어머니 흑임자를 살려고 해도 봉사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어머니 안 팔아요. 그리고 깨도 얌전하니 잘 해놓으셨구만. 딱 봤더니 뭐가 불순물이 거의 없구만. 이래서 죽구나 그래. 그래서 아이고 이기나 이래서 살려면 안 좋아. 근데 바로 해야 돼. 그렇죠? 이래서 말리면 안 좋지. 이게 안 좋은 게 이래서 말리지 말라고. 곡물은 씻어서 말리면 안 좋아. 아, 저 땀도 씻어서 말린 거야. 아이, 진짜 없어지네. 엄마 여기 광주나 씻어갖고 해주지. 어머니 딴 데서는 다 씻어갖고 오라 그래요 집에서. 옛날에 그러니까 요즘은 안 씻어준대요. 다 씻어 갖고 오라는데요. 아니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. 담양 뭐면이요? 누가? 담양 어머니? 월삼면이 어머니. 월삼면 뭘 아직 우리가 몰라요, 마을 이름을 잘 모르는데. 거기서 거의 저기를 안 해서 몰라요, 어머니. 아니, 월삼면은 농협 있는데, 농협. 월삼 밑에서 큰 길로 쭉 넘어갈까? 예, 농협 있는데. 농협 있는 동네, 농협 있는. 월삼면 농협 있는데? 예. 거기. 그냥 월삼 마을이지. 월삼 마을. 그러겠죠, 어머니. 월삼 마을이겠죠? 농협.